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뭐예요? 무시하는 거야. 어? 그렇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은 뭐요? 죽이라.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율법을 꼭 지킬 텐데. 이제 이런 사고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싶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지금 예수 선생이 등장했어요. 동시에. 그러면 지금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즉 무조건적 사랑 시대로 어떻게 지금 옮겨가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단계 뭐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느니라. 지금 은혜가 차고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 아시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즉 예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는 율법을 뭐요 안 지킨다고 고발할 트집을 잡으러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꾸 물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예수 당신, 어? 당신은 어떻게, 돌, 우리가 돌 들고 왔는데, 돌로 쳐 죽여야지? 또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 이 가늠한 자도 현장에서 봤고 지금 이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이러면 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죽어. 왜? 현행범이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앉았어. 그래서 땅에다가 뭔가를 씁니다. 뭐를 쓸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한참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자들이다. 사실은 그 생각부터 틀렸어요. 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건 줄을 몰라.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왜? 우리의 본성으로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십계명 딱 보면, 뭐를 보면 우린 지킬 수 없다는 게 딱 드러나요. 탐내지 말지니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리가 뭔가를 탐난다. 나도 빨리 저런 걸 빨리. 이게 탐심이라. 그 사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 마라. 이 말이 다 뭐예요?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니까 훔치잖아. 탐내니까 간음하지, 바람피지, 그렇죠? 그러니까 탐나는데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탐심이 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한마디만 해버리면 십계명을 완전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맨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째 계명까지 지킬 수 있어. 사람 안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왜 남의 물건 훔쳐? 이래서 하다가 열 번째 딱 가면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럼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남이 가진 좋은 걸 보면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탐 많이 내는 게 뭐예요? 돈. 우리도 돈.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땅에 뭔가 쓰고 난 뒤에 일어나 쓰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여.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자란 말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죠. 율법은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으면 누구에게 매달리는 자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은혜에 매달리는 자예요. 은혜에 매달리면 죄 없어. 맞죠? 네. 이게 중요해. 왜 은혜에 매달리면 죄가 없어요? 그 죄는 예수님께로 갚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것은 나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너희 중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국 누구를 아는 자요? 예수를 아는 자지. 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면 돼?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면 돼. 왜? 지킬 수 있다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할 말 없어. 너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우리 아들이 필요 없구나. 우리 아들이 필요 없는 것이 죄예요. 그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옛날에 안식일교회에서 우리 안식일 교단만은 십계명을 지킨다. 왜?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보잖아.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안식교에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뭐 다른 개신교에서도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지키기 싫거든. 싫으니까 패했다. 이래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 진리가 없어. 이게 이제, 이게 혼돈입니다. 이런 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죄 없는 자는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없지만 그러니까 없지만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죄 없는 자는 말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렇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한 자. 예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의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 안았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나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자, 우리 정혜영 씨 잘 들으세요. 어쩌냐고 강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다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는 나를 아직도 율법을 못 지키지만 어떻게 내 죄를 다 끌어안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어디서 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 태어날 때부터 죄가 죄 덩어리 나를 그래 난 이제 죄 없어 그를 그만큼 예수를 믿는 자. 있으면 나와. 결국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한번 돌로 쳐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말인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너희들은 간음 안 했어? 나는 다 알아. 네가 너희 집에 있는 이쁘장한 여자 노예를 네가 탐이 나서 어떻게 엊그저께
대낮 2시 반에 같이 자는 거 나는 다 알아. 그런 걸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으면, 이상구 바리새인 이상구. 네가 너의 여자 노예를 급탈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놓고 뭐 돌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한 인간들의 프라이버시를 대중 앞에 뭐예요? 공개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너희 모두가 죄인인데 너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줄 나를 안다면 너희는 죄가 없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계속 쓰세요. 뭐를 썼을까? 제 추측엔 아무도 몰라 뭐를 썼는지. 근데 저는 제 추측에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추측에는 이렇게 쓰신 것 같아. 그 여자도 볼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고 양쪽 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다윗 뭐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뭐 삼손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기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를 밝히기 위하여 뭐라고 썼겠냐 하면, 나는 밧세바와 가늠한,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 다윗을 용서했다. 왜? 다윗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대로면 돌마다 맞아 죽어 마땅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알았다. 다윗을 용서한 존재는 바로 나였다. 오! 바리새 돌을 들고 할 말 있어 없어? 반드시 죽어야 될 다윗이 용서 받았잖아. 다윗을 용서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왔다. 그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뭘, 그 은혜, 율법 시대, 모세 시대, 율법 시대 다음에 이 예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드러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 그 보내신다는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의 경력, 명예, 이런 게 다 뭐예요? 똥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 은혜가 왔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게 차고 넘치게 하려 합니다. 와, 이거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던 율법이 예수님이 그 다윗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시대가 뭐예요? 시대가 지났어. 시대가 지났어.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대가 지나갔다. 그 옛날 얘기다. 그래서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 모세의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랬잖아.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렇죠. 모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죄인을 아,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이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께로 끌고 가는 모학 선생이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그것이 진짜 죄다 이 말이지. 왜 예수를 거부? 예수를 예수한테 안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학 선생 필요 없어. 우린 지킨다니까, 내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서, 두 번째는 뭘 썼겠냐. 제 추측에는 아마 삼손 이야기를 쓸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 삼손, 그럼 다 이제 유명한 믿음의 용사들이니까. 그렇죠?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삼손도 창녀와, 그렇죠. 창녀와 또 이방인, 팔레스타인 여자, 여자 이름이 뭐더라? 데릴라. 딜라일라. 영어로. 델릴라. 그래 빠져가지고 삼손도 다윗하고 똑같이 빠졌어요. 헷가닥했어. 그래가지고 완전 잡히잖아. 하나님이 삼손을 보호하실 수가? 왜? 삼손이 악령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뭐예요? 삼손은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블레셋 신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는 지금 이제 죽는데, 그렇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런 자기,
그런 삼손일지라도 어떻게 가늠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삼손도 실제로 삼손도 그거 알지.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가 쉬울 수도 있어. 왜? 백이 든든하니까.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말이 있어 없어. 자기들은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딱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런 글을 쓰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단둘이만. 지금 그 자리를 떠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모세의 율법을 뭐요? 안 지키고 있잖아 지금.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자 죽여야 돼, 돌로. 그래서 그러나 다윗과 삼손 같은 사람은 그 영적으로 율법의 시대를 이미 뭐요? 지난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은 창세 전에 뭐요? 아들의 피 흘릴 것을 이미 예고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지킨다고 돌을 들고 와서 여자를 안 죽이고 떠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범하고 뭐도 범해. 예수님도 안 믿고 죽음이야. 이래저래 죽음이야.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죽음이고. 그다음에 예수도 안 믿으니까 죽음이지. 생명을 받지 않지. 자, 근데 여자는 안 갔어. 여자는 지금 남아있어. 여자도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지. 왜? 지금 이 여자는 뭐예요? 죽어. 모세 율법대로 죽는다고. 그래서 여자도 봤어 안 봤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걸 딱 보자 여자는 뭐예요? 와.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누구도 나도 오늘 이 다윗을 살리신 다윗의 죄를 사고 살리신 이분이 바로
다윗을 살리신 분이라면 이 분은 내 죄도 사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여자는 도망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말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자만 예수를 붙잡았더라. 이 예수를 붙잡은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행범이야. 그러나 율법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도 은혜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기 참 슬픈 사실은 요 말입니다. 여자만 이거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그렇죠. 좀 몇 명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여자하고 같이 남으면 그 거룩하신 분들 다 뭐처럼 돼? 이 여자처럼 죄인이 된다고. 그래서 죄인이 되기 싫어서 이제 그게 진짜 죄인데. 그렇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뭐요?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없나이다는 사실은 떠나가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다윗의 죄를 사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서 7장. 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하랴? 와, 왜? 내가 이 죄의 몸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계속 뭐예요? 죄하고 싸우고 있고 힘들어 죽겠다. 결국 많은 경우에는 뭐 내가 넘어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여자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죄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 놓고 여러분 이 다른 곳에는 찾아보기 힘든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참 힘든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부 세미나를 통하여 배우신 대로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이제 나서 다윗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딱 잉태했을 때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은 것뿐이요. 받은 것뿐인데 앞으로 죄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받았어도 어떻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응? 여러분,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얼마나 깨름직한지 몰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여자는 오늘 예수님께 용서 받은 받으나 마나요? 왜? 죄질 가능성이 뭐예요? 농후해. 지금 여자가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여자가 몸에 가지고 있는 탐심 이런 거 없어질 수 없어. 본성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그걸 알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강의를 듣고 나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또 은혜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들에서 만나는 정말 시대가 바뀌는 정말 놀라운 그 순간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돌로 치라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바리새인들도 두 말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 정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주님. 이 저녁 정말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이 말도 은혜롭게 다시 재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